안녕하세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늘은 저기 영중면에 위치한 사과 창고 카페에 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3번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들르기가 아주 수월한 곳입니다.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편의 끝에는 이제 야외석, 저쪽 흡연석도 있네요. 테이블이. 우측에 또 야외석이 있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 카페 운영 시간은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랍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메리카노, 골드블루, 카페라떼, 녹차라떼, 초코라떼, 딸기라떼, 리얼 사과 주스, 자몽에이드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여기도 또 메뉴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네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애플파이라는 건데, 여기도 있고 맛있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로컬 푸드예요. 사과 창고 로컬 마켓. 농장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봉지 사과 10,000원. 한 봉지에 10,000원. 농업 회사법인 주식회사 사과 깡패는 3만 평의 사과 농장이라고 합니다. 체험학습도 할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갖다가 직접 농사를 짓고 생산해서 이렇게 제품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네요. 로컬 푸드 매장이고, 여기는 사과잼 보관하는 냉장고 같아요. 사과잼. 또 이렇게 안에를 이렇게 둘러보면, 이북에서 이남으로 첫 나올 적에 국대 사상이 이상하다 하게 되면 얘기하게 되면 자꾸 틀리는 얘기. 테라스 문이 열리면은 이렇게 야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흡연할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네요. 한쪽에는 저기 또 강아지 두 마리가 있네요. 저쪽에는 끝에 포토존입니다. 포토존도 있고, 다시 여기 또 슬라이딩도 있으면 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야외 테이블. 여기도 또 야외 테이블. 그러게 말입니다. 일찍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카페가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고 이쁘네요, 아주.
프로젝트를 틀어놓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빔 프로젝트 틀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내외경제 TV 양상현 기자입니다. 네네네. 영등면 여기 금줄이잖아요. 네, 금줄이죠. 오늘 취재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근사한 카페가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네. 듣고 찾아뵙습니다. 도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저희 얼마 안 됐어요. 5월 6일 날 오픈했고요. 5월 6일 날? 네.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입소문을 타고 많이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이 사과 창고인가요? 창고. 예. 네. 여기서는 주로 뭘 많이 팝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저희가 이제 요 위에 사과 깡패에서 과수 농사를 지어요. 네. 그래서 과수 농사 진 사과나 또 저희가 첫 공장에서 가공장에서 사과 주스 뭐 다른 과채 주스를 만들어도 네. 판매하기가 조금 이제 요새 온라인이 많이 시장이 어려워져서 판매장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서 사과 깡패에 여기가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음료까지 곁들여서 이제 네. 사과 창고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그니처라고 해서 주문한 게 자몽에이드인데 네. 왜 사과 주스가 되고 자몽이 시그니처가 됐어요? 아, 소비자의 입맛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저희는 이제 리얼 사과 주스 저희가 직접 재배한 사과로 네. 만든 리얼 사과 주스가 이제 시그니처로 해서 밀었는데 네. 고객님들은 이제 저희가 청도 자몽도 직접 만들거든요. 이제 색감 때문에 여름이어서 네. 색감 때문에 자몽을 아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 안에 있는 네. 매장 전시대를 보니까 사과 식초도 있고 네. 뭐 사과 당근도 있고 하여튼 사과를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사과 주스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미니 사과 주스가 저희는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비트 당근 사과를 넣은 ABC 주스를 이제 생산하면서 주 저희가 이제 판매 제일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이제 ABC 주스 같아요. 그러니까 B가 비트고 네. C가 캐롯. 캐롯. 당근. 네. 아 그래서 ABC예요. 네네. 애플. 비트. 네, 애플은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ABC. 네네. 사과 파이도 있네요. 네, 사과 또 이제 사과를 주제로 한 카페니까 네. 저희가 직접 이제 재배한 사과로 사과 잼을 만들어서 또 조림까지 넣어서 파이를 만드는 파이입니다. 전에는 아이들 그 견학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네. 해야 되나?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올해 해마다 이제 사과 수확철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이제 저희 체험 기간이에요. 네. 그 기간에 이제 해마다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이 바뀌는데 올해는 이제 요 모양 그대로 애플 파이를 만든 겁니다. 네. 신분명의 모 빵집에서도 애플 빵 사과 맞습니다. 네네네. 대박이 났다 그러는데 우리 사과 창고에 애플 파이가 네.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신정현 대표님이 사과 창고에서 파는 인기 상품들을 다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네. 리얼 사과 주스도 있고요, 자몽에이드도 있고, 애플파이도 갖고 왔고, 네. 뭐 손님들을 위한 포장 서비스로 아이스박스까지 준비했답니다.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한번 홍보를 해주세요. 예. 저희 사과 창고에 제일 큰 이제 주제가 테크아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 산정호수도 있고 또 뭐 골프장도 있고 캠핑장 가시는 길에 들리시면 이렇게 이제 모든 음료를 포장해서 또 이렇게 아이스팩을 넣어서 아이스 가방에 이게 이제 아이스 가방이에요. 아이스 가방에 넣어서 주문하고 3시간에서 4시간이 돼도 얼음이 녹지 않게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얼음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서비스하는 게 저희의 주 목표예요. 테이크아웃이
뭐 위기로 되면은 이 카페에서 이렇게 오래 체류하는 분은 별로 없겠네요. 네. 보통 이제 이 아이스 커피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제 컵으로 나오면 그걸 다 드시고 가는 지체 시간이 많은데 저희는 차에 가서도 또 목적지에 가서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율이 좀 빠른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천처럼 이제 우리 들려야 될 곳이 많잖아요. 네. 뭐 산정호수, 비둘기당, 또 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캠핑장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시는 차 안에서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이제 음료를 편안하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네. 이제 호응이 짧은 기간인데 호응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아이스팩도 주시고 캔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시중에 일반 카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한다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점이에요. 네. 예. 그 이 사과 창고만의 매력을 좀 전해주세요. 사과 창고는 저희 이제 포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제가 판매할 목적으로 로컬 푸드형 카페를 만드는 걸 목표로 이제 생겼고요. 지금은 이제 초창기 단기, 초기 단계여서 저희가 이제 고객 몰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객이 확보가 되면 저희 지역에 가까운 뭐 포천 지역에 나는 모든 농산물이나 과일을 이곳에 들리는 길에 사갖고 가실 수 있는 로컬 푸드형 카페가 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네. 6차 산업이네요. 이게. 그렇죠. 6차 산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에 오시는 길에 잠시 시간을 내서 들리시면 포천에서 직접 생산된 사과 또 뭐 과일로 만든 음료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둘러보실 수 있는 여가 시간에 이렇게 드시면서 둘러보시면 포천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아니면 뭐 만든 가공품을 직접 접할 수 있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갈 수 있어서 좋으시고요. 그리고 오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IC 나와서 산정호수 가는 길목이 좀 덥고 또 길이 막혀 짜증 날 수 있지만 제가 잠시 들려서 이렇게 그 마음을 포천의 일정을 오늘 내일 일정을 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과 창고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거,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 저희 사과 창고에서만 살 수 있는 거 포천 사과입니다. 예. 대표 메뉴 포천사과 화이팅! 미니사과 화이팅! 네! 미니사과 화이팅! 감사합니다.